네, 이번에는 고구려의 도읍으로 유명한 홍내성, 지금은 중국 지안으로 명칭이 되어 있죠. 거기에 갔던 여행을 한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갈 때는 두 가지 루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연변조선족 자치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길시가 있습니다. 영길시 쪽에서 출발하는 이렇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일단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북한의 만포시라는 여기에 옆쪽에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가 중국 지안인데 옛날 고구려의 홍내성이라고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선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선양에서 출발을 해서 단둥을 구경하고 단둥에서 이렇게 지안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단둥에서 지안을 갈 때는 한 대략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지안을 갔던 일본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영길시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요쪽 루트를 이용해서 오셨어요. 그때 일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버스로 8시간인가 그렇게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장거리 여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갈 때는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접근 방법은 이렇게 설명이 됐고 한번 사진을 보면서 지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단둥에서 출발해서 가는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압록강을 보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1일차에서는 저는 여행을 가게 되면 먼저 그 도시에 있는 박물관을 먼저 가는 편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이제 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를 다할수 없기 때문에 그 도시에 이동을 하고 나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먼저 가서 거기서 그때그때 알아보고 여행을 하는 편입니다. 박물관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홍내성 성곽이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유실이 되고 일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한번 둘러보는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어느 도시를 가도 공원 같은 것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도 탐방을 하고 제 마지막으로는 압록강으로 압록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지안 박물관에 갔는데 생각보다 매관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유물들 사진은 제가 좀 뒤쪽으로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 박물관 근처에도 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고구려의 상징인 삼조고가 있어요. 까마귀인데 다리가 세 개다. 그렇게 해서 삼조고라고 되어 있죠. 설명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조고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태양조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삼조고라는 것이 태양 안에서 살면서 천상의 신들과 인간 세계를 이어주는 신성한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조고는 태양의 사자로 알려져 있는데 고대 동아시아의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삼조고는 그리고 광명 숭배의 원뿌리로서 동아시아의 전자국이었던 배달 당군 조선 북부여 고구려의 상징이 동시에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손 이제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죠. 천손 의식을 갖고 있던 한민족 고유의 상징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국어로는 이제 타이양 야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멀리서 브레드에서 한번 찍어봤고 공원이 이런 기둥도 있고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광개토대왕릉비의 설명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좀 앞부분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이제 광개토대왕릉비의 설명이 박물관 안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여기 잘 빛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아마 여기가 호태왕비라고 해서 중국어로는 아오타이왕베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아오타이왕베이 웨이공유알 이제 그 호태왕비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죠. 그거는 이제 공유엔 이제 기원 후 414년에 까뿌리 알슈따이 왕 장쇼왕 이제 장수왕 20대 왕이 장수왕이네요. 장수왕이 그 이제 아버지 호태왕의 무베이 이제 묘비를 세운 겁니다. 보면 쓰면 이제 사면에 크 한즈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웬요 원래 있었던 글자 수는 1775자였는데 첸춘 이제 지금 현재로는 1600여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거기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에이 문지 슈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고구려의 웬더화 그 신화 전쇼 이제 전설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고구려 왕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왕들 여러 왕들에서부터 호태왕 광개토대왕까지 정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태왕의 일생 공적과 업적 을 여기 그런 것들을 여기 광개토대왕릉비에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77년에 호태왕비를 과시했는지 발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호태왕비가 연구에 비중한 작고 고려의 이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박물관 내부도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개토 대왕릉비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비바람도 불고 뭐 탁분도 마음대로 뜨면서 이 안에 있던 그 글자들이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은데 아 여기 네, 1909년 그냥 이렇게 바로 뭐 그런 보호시설 없이 네, 이렇게 맨몸으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바람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게 보호시설을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물관을 나와서 그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국내성 여러 성곽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사진 찍은 거는 북쪽 여기 나와 있네요. 북쪽 성곽. 그 중에 이제 중문 이 이즈 유지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뒤에 아파트 있고 앞에 담벼락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놀 수 있게 이렇게 막 방치해 두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하고 그냥 같이 있습니다. 영국 성곽이. 그리고 둘러보다 보면 이제 뭐 이런 다양한 공원들이 있는데 건강 주제 공원이네요. 이거는 건강 주제 공원. 예, 거기 뭐 들어가서 보면 이런 공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공원 이름이 제가 너무 못 쳐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안 찍었는데 고구려 유지 공원입니다. 이렇게 공원, 중국에 있는 공원을 가면 추거나 운동을 하고 계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이런 건 좋은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건강하게 다 같이 함께 뭐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은 것을 이렇게 매일마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짧게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압록강 쪽에 오면 나름대로 여기 나와있죠. 그 중국에도 이제 뭐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 뭐 이런 식으로 등급 같은 걸 많이 내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야루장 이제 압록강이죠. 지안, 지안입니다. 워지아지 이제 국가급이죠. 국가급으로 관리하는 쇠잔종, 수산종, 종질제위에 그런 자원들의 바후취 보호구역이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니까 놀랍게도 여기에 북한 담배가 있어요. 북한 담배 이제 과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찍어봤는데 여기 지금 그립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어떤 문구가 있냐면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담배 있는 문구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압록강의 중국 쪽 부분인데 이렇게 북한 담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요 분은 저랑 같이 역사 탐방을 하셨다. 그 일본인 교수님이신데 역사가 전공이셔가지고 이런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이런 쪽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신 그런 분입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 정말 바깥 물 깊이도 제가 보기에 별로 깊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중간섬 같은 건데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서 중간섬에서 여기로 가는데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뭐 딱히 철책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제가 동영상을 짧게 찍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압록강을 따라서 제가 좀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 이쪽에 이제 지안 쪽에서도 유람선 같은 걸 타가지고 이 압록강을 유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 반대편 이쪽이 바로 북한이에요. 그 단둥이나 아마 그 보통 도문 쪽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는 그 유람선 같은 걸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안 쪽이 정말 이 북한을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압록강 비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이쪽이 압록강이고 이제 이쪽에 뭐 상점이라든지 이런 공원 같은 것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이 걷기 운동을 하는 부대 같은 느낌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짧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걷는지 한번 제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서 공원, 넓은 공원에서, 공원 광장에서 이렇게 갖다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 북한 쪽에 좀 되게 큰 저택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압록강을 건들다 보니까 어느새 밤이 돼가지고 그냥 도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 뭐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 보면은 지안 진총 그 군종이죠. 이따우다이 이제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보통 학생들이 많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제가 짧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LED 같은 조명을 활용해가지고 야경이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고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빛깔이 막 변하는 모습을 제가 또 짧게 한번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그 보이던 그 다리 안쪽에 이 다리 안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인데 바로 위에 이렇게 LED 전구가 불이 막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좀 약간 무섭게 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2일차로 넘어갑니다.